보지 말고 밀기만 하는 거 해보러. 난 탁구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아. 손목 딱 피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세 낮춰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레슨을 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한지 얼마 안 돼. 레슨 안 받고 한 사람이 형 해도 이기겠다. 그래요? 자세가 뭔가 좀 별로야 지금 방금 보는데. 그러면 내가 국립을 살짝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장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탁구를 와 장난이 아니었어. 그때도 막 성인도 이기고 사부님 관장님이랑 어릴 때인데 초등학생인데 거의 신동이네. 그치 뭐 그 정도 급이야. 싸움 주세요. 에이 이거 나 안 해야겠다. 이런 사람 무슨 게임을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 TMI네. 줄레형은 지금 돈을 내고 탁구를 배우고 있고요. 강진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나는 아예 탁구를 뭐 하지도 않아. 호 호 이거 아니야? 이게 원래 국제 규격이 있어. 탁구대가 좀 작아. 작아서 그런 거다? 그럼 지금 둘 다 탁구대 적응이 못해서 본 실력이 안 나왔다? 어, 일단은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그럼 탁구장 갑시다. 탁구장 가서 돈으로 배운 사람이 이길지 아니면 탁월한 사람이 이길지 결정을 하자고. 그렇지 괜찮겠어요. 뭐 요즘 탁구 배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명예훼손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안 배운 사람한테 져가지고? 잠시 후 여러분들 제가 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빛 살짝 찐텐입니다. 눈빛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여기 눈곱 끼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눈곱 찐텐입니다. 일단은 탁구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서브요. 서브 대결부터 한번 간단히 실력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끝에서 멋지게 서브를 착 해요. 탕탕 하고 이걸 맞춰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신 있나요? 먼저 할까요? 먼저 한다고? 아 바로 이렇게 끝낼게요. 너무 쉽잖아. 우와 뭐야 한 번에 맞췄어. 나한테 안 뜬다니까 줄레 형은? 벌써 1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뭐야 강진우. 근데 또 서브해가지고 받기만 하면 안 되지. 점수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스파이크야. 스매싱이야. 백통. 자 두 번째는 스매싱 대결입니다. 요 기계를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이 촬영을 위해서 100천당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형 레슨할 때 쓰는 기계야? 나 때는 말이야? 저런 거 없었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서로 했지? 몰라 나는. 자 강진우 선수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치잖아? 다 잘해. 아 도돌레 선수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해. 총 20개로 설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더 많이 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도발하고 있는 강진우 선수. 이거 해야 될 때는 레슨 배우는 거야. 잠깐만 점수의 개념이 뭐예요? 네트에 맞거나 공 날아가면 그거는 숫자로 안 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것만 카운트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 소리 질러. 고! 시작! 하나 20개 중에 20개를 다 성공시켰습니다. 다수는 애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경기 선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으면 공방이 시작! 하나 20개 다 성공! 야 이거 진짜 경기가 기대되는 거지. 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치하다. 본 경기는 3세트고요. 3판 2선승을 하겠습니다. 탁구 11점 내기는 아시죠? 압니다. 10대 10 규수면 뭐야? 나를 보지 마. 경기 시작. 제 1회 골든벨 축구 대결. 강진우 선수 대 도둘레 선수. 저는 캐스터 김도영입니다. 아, 저 해설위원 오지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서브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 자, 산뜻하게 조둘레 서브 게임. 여기서 서브 게임이라 누가 먼저 서브를 할지 정하는 게임입니다. 서브 자, 게임 서기 시작합니다. 아, 야, 또. 서브 게임으로 기선 제압을 하는 강진우 선수. 보셨어요? 이게 가는 순간 끝에 탁 맞고 바로 끝. 게임 끝. 아 죄송해요. 여기는 오지 마세요. 아, 긴장되는 순간 강진우의 첫 번째 서브 들어갑니다. 과연? 와! 방금 어떤 기술이었죠? 스매시. 방금 스매시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그 스매시 기술이 가능한 지역인가요? 여기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 몰라가지고. 세레모니 한번 해주세요. 자 1대0! 1대0으로 조둘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서브. 아 2대0입니다! 강진우 선수 실책이 나오는데요. 강진우 선수 집중해야 돼요. 자 이제 조둘레 네. 서브 들어갑니다. 과연? 오! 오! 서브 한 번으로 점수를 또 내는. 자 제가 조둘레. 봤을 때 강진우 선수 굉장히 긴장한 것 같은데요. 네, 긴장 좀 푸세요. 자 3대0 펠레스코입니다.
이거 서브를 못 받아요 지금. 해설 하는 사람 입장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긴장감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원해요? 예. 자 과연 잘 갑니다. 따라갈 것인가? 강진우 선수 한 점이라도 딸 수 있을지. 자 강진우 선수 두 번째 서브 들어갑니다. 아하! 공전을 때렸네요. 보통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다가 저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5대2의 팰리스코입니다. 오, 무기. 이상한 기술. 아! 어? 무슨 일이죠? 방금 아, 따닥이었어요. 마치 서브하는 줄 알았어요. 레알 찐텐입니다, 지금. 그럼 웃으면서 합시다. 자, 서브 갑니다. 아! 지금 스코어가 칠성사이다예요. 7위는? 70. 정답. 아하 말씀드려주고 그림 나왔어요? 예 어떻게 그린 건데? 자 1대 8 C8이라는 거죠. 예 이런 C8 네 펠레스코입니다. 와하 너무 느려서 왼손으로 쳐야겠다. 왼손으로 치겠다까지 나왔어요 지금. 너무 발리고 있어요. 아 어느덧 매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지금 강진우 선수 낙담하고 있어요. 조줄레 선수가 한 점이라도 따가면 1세트는 조줄레 승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조줄레 서브. 어! 이렇게 대놓고 봐주는 응답하는 행위가 나왔어요. 당신의 그 농락 얼마나 잘못인지 알려줄게. 어! 봐줄게? 내가 봐준 거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다음 경기 2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볼 넣어주세요. 자 2세트를 하려는 라운드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 빨리 해. 자 2세트는 단점을 말씀드리지만 끝까지의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조줄레 서브와 함께 2세트 시작합니다. 영대요 듀스입니다. 와 영대요 듀스입니다. 박진감이 나와서 듀스 과연 성공했지? 듀스 경기 시작하자마자 0대0 듀스. 아! 아! 과연 아 2대0입니다. 장비 교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시작 전에 초보자들이 장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아, 네, 제가 그래요. 예. 저는 장비 말고 유비요. 예. 오, 경기 뭐야? 시작했나요? 뭐야? 자, 과연 2대0에서 아! 방심했어요. 2대1입니다. 자, 조줄레 선수 방금 너무 방심했죠? 아, 방심했어요. 네, 자, 강진우 선수의 서브. 자, 조줄레 받아내고요. 아! 지금 제 생각인데 강민호 네. 선수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헬스장 아니거든요. 예. 조줄레 서브. 아! 오 3대2 헬레스코입니다. 좀 오. 방금 저게 허세일지 아니면 진심일지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조줄레 서브. 자 받아냈습니다. 아! 4학년 2반이네요. 4호선 2호선이에요. 네? 4호선 2번 출구에요. 네. 아! 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줄레 선수가 기술을 썼어요. 아, 맞아요. 지금은 5대2인데요. 예. 오이 냉채네요. 오이 소박이. 오이지. 오이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 경기,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해요? 아! 그런 거 이제 전문용어로 홈런이라고 하죠. 자, 53이에요, 53. 53 불고기. 야! 서브 한 번에 끝납니다. 자, 63인데요? 63 띵띵. 조줄레 서브. 강기를 받아냈고요. 조줄레 슛! 아! 73 21 아! 아! 그래, 죄송한데 그런 잔발이 좀 하지 마세요. 강민호의 서브 갑니다! 어, 잘 들어갔고요. 자, 오! 좋습니다. 아! 아! 야구였으면 장이 홈런인데 이거 정말 아쉽군요. 아! 어, 잘 들어갔고요. 어, 잘 쳤습니다. 아, 조들레! 아, 방금! 조들레 받은! 갑자기 커피는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느덧 10대3 조줄레 선수의 매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야 1점만 내면 조줄레가 이겨요? 아! 또 동작하고 있습니다. 10대4 조줄레 매치 포인트 강진우의 서브 들어갑니다. 모두가 순중이군요. 오! 10대5 쫓아가고 있습니다. 50 50견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피스아웃! 조줄레입니다. 자, 약올리는 조줄레 선수.
아, 일단은 줄리아 형 굉장히 잘하고 넘사벽이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괜히 깝쳤습니다. 자, 우승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 때문에 탁구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뿌듯합니다. 보람하고 보람이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조둘레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번외 경기 한번 하시죠. 너랑 한번 하시죠. 회선역기 경기를 하자는 거. 안녕하십니까, 엉성이로 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타 스타디움 경기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대혁 선수의 필살기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는 스매싱입니다. 슝타! 슝타! 정말 형편없습니다. 자, 오재 선수. 아, 드라이브. 저게 무슨 차야? 가위바위보로 서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김도혁 선수의 김도혁의 승기를 잡아갑니다. 굉장한 페어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뭐 이렇게 숨막히게 하나 둘 이렇게 김도혁 선수 생각보다 서브가 순조로워요. 오재환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오재환 선수가 저렇게 발재간이 좋은 줄 몰랐어. 굉장한 페어플레이 보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우리 선수들 하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둘. 이렇게 하면 금메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랠리야. 랠리 때려. 아니, 숨 좀 쉬세요. 숨 좀 때리라고. 숨 쉬세요. 숨 숨을 쉬라. 아니, 이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희 올림픽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굉장한 심리전인데 이 랠리에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아, 굉장합니다. 네. 오, 스카이 서브 같은 서브. 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랠리. 방심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오전 선수. 이거는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너무 욕심부렸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회심의 일격으로 스매시를 걸렸는데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스카이 서브 같은 서브. 굉장히 서버 매서워요. 자, 다시 한 번. 랠리도 서브처럼 하면 될 텐데. 아니, 왜? 공중에서? 아니, 볼이 움직이 춤을 추고 있어요. 오재환 선수가 이번에는 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다음 플레이가 다 말아먹히거든요, 이러면. 지금 김도혁 선수가 아까 랠리를 흐름을 가져갔어요. 오재환 선수 이 흐름 속에서 점수를 획득해 갑니다. 좋아요, 오재환 선수. 좋아요. 네. 오지환 선수의 단점이 자기가 이기고 있으면 자만을 해요. 서브 좋습니다. 굉장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되는 랠리. 이거 너무. 오지환 선수 또 방심했어요. 오지환 선수의 옛날부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 88 올림픽 때 오지환 선수가 저것 때문에 졌거든요. 88 올림픽 때요? 예. 굉장합니다. 예. 자, 말씀드려서 경기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자. 이거는 초고속 카메라 도입을 해야 돼요. 방금 보셨나요? 안녕? 제가 봐도 공이 보이지가 않는 굉장한 공이었습니다. 오지환 선수 굉장히 좋은 페어플레이. 멋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야말로 초박빙입니다. 1세트만 하자. 갑자기 룰이 변경됐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1세트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너가 방금 서브하지 않았어? 아니야, 너 서브야.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좋습니다. 뭐죠? 이거 뭐 스킬인가요,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우와! 아슬아슬하게 다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내심이 약해요. 급했습니다.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선수 집중력. 이번에는 조금 약간 또 방심하고 또 점수를 내줄 것 같은. 예. 예측 가능합니다. 예. 자, 오지환 선수 방심이 시작됐습니다. 오지환 선수 방심. 말씀드린 순간에 우리 김도혁 선수가 방심했네요. 회심의 필살기.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감독님의 칭찬과 코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란 그런 선수거든요. 오지환 선수 이러면은 다음 년도 올림픽 못 나갑니다. 자, 회심의 일격. 자, 랠리 들어갔습니다. 심리전이에요, 지금부터. 자, 숨 막히는 랠리. 과연 승자는? 자, 심리전입니다. 누가 과연 이 심리전에. 약간 네트로 딱 걸치면서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퀴가. 자, 거의 천장 올라갈 것 같아요.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10대 7입니다. 자, 조줄레 위원님. 네.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요? 그냥 이겼습니다. 힘들게 이겼습니다. 아, 이렇게 오재환 선수가 먼저 앉자고 합니다. 야, 이 훈훈한 장면. 역시 이건 길이길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아야 됩니다. 이상, 이상. 배달위원 네. 조준래. 아, 캐스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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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 돌잼 돌잼 돌잼